예, 어제 오늘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로 향할 걸로 보여서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사전투표율 현재 11시 기준으로 나온 바가 있는데요. 저희 함께 화면 보시고 사전투표 얼마나 진행되는지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예, 이 시각 사전투표율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오전 11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 보시는 것 같이 수도권 사전투표율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기가 18.8%, 서울이 20.7%, 인천이 19.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 지역은 22.7%의 사전투표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 11시 기준 설명드리는 거고요. 예, 충청 지역의 투표율입니다. 대전이 19.5%, 세종이 22.8%, 충북이 20.7%, 충남 20.6%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전투표 둘째 날 오전 11시 기준 이 시각 사전투표율을 보고 있습니다. 경북은 21.2%, 대구 16.3%, 지금 현재 최저이고요. 울산은 19.4%, 부산은 19.3%, 경남은 20.3%의 사전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PK와 TK 지역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전라 지역입니다. 전남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29.9%로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치 보이고 있고요. 전북이 27.2%, 광주도 25.5%로 전반적으로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 지금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주 지역은 이 시각 19.1%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국의 지역별로 투표율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전투표율 지금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20%가 넘었네요. 20.5%의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사전투표 진행된 둘째 날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사전투표 하셨는지요? 저는 어저께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20.5%.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면 딱 4%포인트 네. 시각 기준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전투표율이 2016년 도입돼가지고 지금 세 번째 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총선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때가 첫날하고 합산한 그러니까 첫날 합산이 5.45였고 21대가 12.4였는데 이번은 그 사실 지금 오늘까지만 봐도 20%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 36.9였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안 갈 거 그 수치는 안 갈 것 같지만 기존 총선보다는 높은 그러니까 기존 총선보다는 높지만 지난번 대선보다는 낮은 그 사이 어느 정도에서 아마 저는 그 이번 사전투표가 마무리될 걸로 보는데 그럼 이제 저는 또 더더군다나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국민들 대상으로 반드시 투표하겠냐를 물었는데 76.5%가 투표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이게 21대 총선보다는 3.8%가 높아요. 근데 21대 총선이 실제 총투표율이 66.2%가 나왔거든요. 예. 그럼 저는 이때보다도 3.8%가 높다고 보면 이번 투표율은 제가 예상하면 68에서 69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추세가 지금 사전투표율의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가 더 유리하냐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셈법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그 투표가 그 투표율이 높다고 이게 진보에 유리하다 보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따질 수 없는 거는 대선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게 한 단위 투표 한 인물을 놓고 전국 단위 투표로 이루어지니까 일종의 그 추세가 형성되는데 이거는 정당 지지도와 개인간 후보 지지도가 또 각종 지역별로 결합이 돼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뭐 높다고 반드시 진보에 유리하다 뭐 또는 뭐 보수가 불리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놓기에는 조금 좀 이번 선거가 갖는 특색이 있어서 조금 그건 예단하기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투표율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 가지를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좀 끊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전투표의 상승이 본투표율 상승으로 뭐 상승과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 결과를 놓고 나중에 본투표율까지 비교를 했을 때 최종투표율을 봐야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은 21대 총선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지난 2022년 대선과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각종 수치가 그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2차 대선이라고 하는 의미에 좀 더 저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뽑았고 그때 49%에 가까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윤 대통령의 그동안 보였던 모습에 실망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일단 심판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적극적 투표층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반대 현상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한쪽 편이 그렇게 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끊임없이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과 다르게 사전투표를 오히려 독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전투표를 만약에 안 하고 본투표율에 기대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투표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역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그만큼 크다. 이거를 집권 여당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막판에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양쪽 다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전 총선 때보다는 좀 더 대선 때 성격에 가까운 정도의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또 투표의 성격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투표율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0%,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가 66.2%였으니까요. 대선 때하고 비교한다면 대선은 77.1%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선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60% 후반이나 70% 초반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두 분께서 최종 투표율까지 전망을 해주셨는데 첫날 투표율 최고가 전남 23.67%고요. 최저는 대구 12.26%입니다. 둘 다 각 진영의 텃밭으로 꼽히는 곳이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점도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기제가 맞다고 이제 우리가 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 호남에서의 투표율은 아마 그런 정권 심판의 기제가 작동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전 투표에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데 그럼 TK는 왜 그러느냐. 근데 원래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사전 투표를 굉장히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본 투표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성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구 투표율이 낮다고 그래서 지금 사전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본 투표율까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지금 여야가 쓰는 선거 전략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여당은 지금 이른바 언더독 그 캠페인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투견 싸움에서도 힘이 약한 그 개가 이제 말하자면 그 밑에 깔려 있을 때 거기를 응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언더독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자를 응원하는 이제 그런 좀 약간 그 캠페인을 전개하는 걸 우리가 언더독 캠페인이라고 하고 밴드웨건은 앞서 나가는 사람이 계속 북을 치고 뭔가 이렇게 그 성황리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이제 대중 추수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건 분명한다고 얘기하면서 얼마 전 한병도 위원장도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의 요소 양문석 후보나 김준영 후보 얘기가 있지만 큰 판세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밴드웨건을 강조하는 건요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정당이다라는 걸 그걸 강조하는 건데 이렇게 밴드웨건과 지금 언더독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야외의 캠페인 상황에서 지금 TK에서는 아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본투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본투표율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그 10일 날 투표율로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지역에 혹은 지지에 어떤 예단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과한 생각인데 어쨌든 저는 뭐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사전 투표가 이제는 본 투표의 보조 개념이 아니라 분할 투표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거는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대구가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것은 본 투표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투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이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습관화돼 있는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했기 때문에 본투표일에 투표를 한다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반드시 해석될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선거를 보면 호남 지역이 제일 투표율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사전투표도 호남 지역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투표율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나 그러니까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호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요. 전체 평균 투표율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전 투표율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본 투표일 날 투표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금 안 할 뿐이지 본투표 날에 가서 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또 이거는 좀 뭐랄까 지켜보고 투표하겠다는 마음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 또 싶고요.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흘러가는 판세들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마음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구도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가 아주 명확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특히 지역 내 경쟁이 조금 그 떨어지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내가 뭐 굳이 가서 투표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안심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호남 지역도 그렇고 영남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반대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전체 흘러가는 판을 좀 보면서 내가 투표를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도 일부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11시 기준으로 20.5% 말씀드렸고요. 참고차 4년 전 이제 6시 사전투표 끝났을 때는 26.7%였는데 지금 거의 거기서 한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희가 오후 6시 기준으로 몇 퍼센트까지 사전투표 올라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지금 여야 격전지 집중 유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 좀 짚어볼게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뭐 PK 지역과 대구 지역 집토끼를 조금 더 잡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 수도권, 서울까지 이렇게 찾게 되는데 뭐 양 대표의 이 행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일단 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그 동선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예. 이제 원래 여당이 이제 그 이기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기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 이제 원래 여당의 우리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대구 경북과 PK가 그러니까 부산 경남과 그다음에 강원을 꼽잖아요. 여기에 총 합한 의석수가 이러니까 73석입니다. 그다음에 충청이 28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텃밭에서 73석에서 65석을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충청에서 28석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획득해서 그다음에 이제 비례정당이 통상 이제 15에서 20석 가까이 했습니다. 이걸 합한 다음에 수도권이 총 122석이거든요. 여기에서 3분의 1 이상을 갖고 오면 거의 과반이 됩니다. 근데 이제 4분의 1 정도 갖고 오면은 과반은 안 되더라도 일당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박빙이 양쪽 분석을 들어보면 양당 공이 얘기하는 건 전국의 접전지가 550곳 그러니까 쉰 곳은 된다고 서로가 얘기해요. 그건 일치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게 이 쉰 곳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계속 지금 여기 수도권에 계속 머물렀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오늘 간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최소한 73석에 대한 아성에서 그 65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은 말하자면 그 일당 전략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전통 그러니까 그걸 법칙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 그 사전투표 이틀을 앞두고는 대구 경북에 가서 여기는 다져놓고 그다음에 아마 충청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겠죠. 그런 전략으로는 해석이 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수도권 같은 데서 격전이 좀 붙었다고 하는데 한 21, 22곳이 양당되니까 여기에서 이겨야만 확실하게 이겨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야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 같은 경우가 호남과 제주를 합한 게 31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텃밭이 여당은 73이지만 야당은 31라는 얘기죠. 전남북 28, 제주 3석 해가지고 31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걸 벌충하지 못하면 야당은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전투표 이틀째를 맞아서 수도권에 몰입하고 있는 이유는 또 그런 이유다. 방어의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어떻게 짜느냐의 전략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갈 지역은 다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며칠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수도권도 찾을 거고요. 예. PK도 찾고 다 갈. 순서의 차이가 되겠죠. 그렇죠.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략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PK를 간다는 건 PK가 흔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판세 분석 결과로도 PK 지역에서 한 12곳 정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판세 분석을 보면 한 10곳 정도 이상 목표를 잡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박빙 지역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PK 지역에서 7석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10석 이상을 갖고 오게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승리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패배를 맛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PK 단속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PK를 가는데 또 TK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서 같이 TK도 한번 그 흔들리는 마음이 없도록 붙잡아주거나 홀대한다는 얘기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뭐 찾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판세 분석으로 봐도 26석이 수도권에 지금 다 초박빙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단속하는 게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PK를 갔다 하더라도 아마 선거 막판 끝날 때 한 며칠 동안은 수도권 최대 역량을 집중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선거일 직전 마지막 그 유세 끝을 수도권에서 맺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협잡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국민의힘은 허위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저는 이제 그 근절대회에서 보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잖아요. 지금 목요일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블랙아웃이라 그래서 지금 한 그 선거 본투표일 때까지 한 엿새간 정도를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각종 그 소음 같은 정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차단됨으로써 오히려 그 말하자면 중립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판단을 제대로 하라는 뜻에서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다고 지금 6일간 뭐 어떤 가짜 뉴스를 쏟아내거나 그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관계가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들은 유권자들의 정말 정치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매우 위중한 저는 이거는 저 정말 반칙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하진 않았죠. 하진 않았지만 마치 할 것처럼 하고 이미 그 효과는 다 거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분만 그런데 저 황운하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가는 분도 그 얘기 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는 저질 네거티브죠. 왜냐하면 그게 더군다나 아들을 겨냥해서 학폭행위까지 한 거 아닙니까?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고까지 해요. 이런 일들이 저는 이게 정말 22대 총선에서 벌어져야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동안 뭐 오세훈 생태탕이라든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에 검사 시절에 무슨 커피 타줬다 이른바 윤석열 커피 사건 이 모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마지막 선거 막판에 몰려오면서 사실 이것들이 굉장히 네거티브가 요소가 됐는데 저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분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가지고 그 더더군다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관여됐던 걸로 유죄 판정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22대 국회 어디까지 가져갈지 저는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질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승자의 논리로 설명하면 반쪽밖에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지난 대선 때 보면은 국민의 후보들이 그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 문제 얼마나 많이 의혹 제기했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대학에 부정입학했다고 의혹 제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사과 기자회견까지 또 열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요. 선거란 공간에서 네거티브는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무분별한 의혹 제기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는 뭐 저질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나쁜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안 좋은 선거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선거의 어떤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도 뭐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최근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 막판이 다가올수록 특히 이제 일부 언론도 거기에 좀 동조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서 계속 네거티브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어떤 뭐 정책 이슈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목도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네거티브 이슈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들을 키우고 그게 결국은 정권 심판론을 희석하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거나 아니면 자기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같이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김준영 후보 막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만 양문석 후보 문제도 그것도 뭐 법률적으로는 저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 나중에 가서 법률적으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될 여지가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 가운데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얘기들도 일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걸 굉장히 한쪽으로 심하게 몰아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는 일부분의 네거티브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일방에서만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 일방에서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조금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미 효과를 거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사실관계 확인이 좀 부실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섣불리 만약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역풍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아마 제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선거 공간에서 그러면은 허위 사실로 전부 고소고발전이 난무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오히려 지나치게 논란 모습들이나 액션을 취하면서 이 의혹을 이 네거티브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좀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전략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 같은 경우는 지금 깜깜이 기간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슈를 잠식하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네거티브 했을 것 같으면 오세훈 시장 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거티브 한다고 국민들이 다 거기에 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사실 유무에 대한 판단들도 일정 부분 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일정 부분 네거티브가 먹히는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생태탕 문제 역시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어떤 뭐 당락에는 영향을 못 미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당내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깜이 기간, 뭐 블랙아웃 기간에 맞춰가지고 의도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완한다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뭐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사후 이론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얼마큼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뭐 사후 분석으로 봤을 때 나오기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거티브를 막판에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한 일주일 남겨놓고 창고 대방출하듯이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 쏟아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혹만 제기해놓고 싹 빠진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안 하고. 근데 이런 게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네거티브를 전개하는 게 그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어떤 전환시키는 효과보다 오히려 지지층을 강화하는 효과, 이른바 전환 효과보다 강화 효과가 더 크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금 뭐 김상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게 뭐 보니까 증거라든가 사실관계가 좀 부실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이건 지르고 보자. 지르고 빠지자. 그러니까 어쨌든 예고만 하고 빠짐으로써도 언론에서 충분히 미디어에서 이걸 노출하는 효과는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정말 이게 정말 저질이라고 급하게 아들까지 끌어들이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엄청나게 말하자면 반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거둔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유권자들에게 말하자면은 투표에까지 연결되는 쪽은 아닐지라도 일종의 마지막 분위기를 흔들어내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좀 저질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건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해서 역풍을 맞든가 해야 되는데 삭 간만 보이고 빠지는 이런 좀 저질 행태가 이 말하자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있어서야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도 뭐 조금 전에 두 분 잠깐씩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국민들이 그 대출 과정에서 지나치게 뭐 과욕을 부렸다고 해야 될까요?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투기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왜냐하면 뭐 집이 여러 채 있으면 모르겠는데 집이 한 채도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영끌에서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금액도 좀 크고 평수도 좀 넓은 걸 사기 위해서 과욕을 부리면서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끌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저도 뭐 집 살 때 돈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손을 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다 손을 빌리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보통 강남에는 일정하게 그거 뭐라 할까요? 중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개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판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출 모집인이라고 하죠. 네, 그런 모집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저축은행이나 뭐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이렇게 대출을 좀 더 많이 발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데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마을금고하고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이건 금감원 검사에서도 밝힌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결이 돼서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맥락상으로 이해하기에는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딸을 사업자로 만들고 또 매출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제일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금감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마을중앙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건 일정하게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불법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나중에 수사 어차피 고발됐으니까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몫으로 두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유감스러운 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는 행안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금융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금융권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금감원에서 그 새마을 금고 중앙에다가 우리가 인력 파견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검사해 금감원 직원이 동행을 하고 이틀 만에 사전투표 첫날 들어가기 바로 직전일 날 중간검사 결과라고 해서 이걸 발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단정 지어버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면 될 것이고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면 될 것인데 거기에 권한도 사실은 없다고 하는 기관이 마치 요청을 받은 것처럼 형식을 만들어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을 취하는 것. 이건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굳이 이렇게까지 왜 문제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행안부가 먼저 요청을 했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서 저는 뭐 그건 나중에 사실 확인이 돼야 될 뭐 하면 될 문제입니다만 자 보십시오. 행안부가 새마을 전체 새마을 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인원이 10명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다만 행정안전부가 서민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내무 행정의 기관으로서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근데 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그럼 새마을 금고 자체에서 감사를 나갔다 쳐보세요. 또 제식구 감사기라는 논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금융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빠른 시간 내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공식기관에 정부의 요청을 받고 정부기관에 파견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사건이 매우 단순합니다. 이거 뭐 여기에 대출 서류의 불법이 과정에 불법이 개입됐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다른 거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금방 확인해서 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이게 2, 3일 만에 발표했다고 과연 정부 기관이 개입했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골적인 관건 선거라고 하는데 아니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투입된 게 그게 무슨 관건 선거입니까? 여기서 관건 선거라는 건 여기에서 사실이 아닌 건 사실로 포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이거를 다시 이번 날조에서 발표했을 때 그게 관건 선거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가서 조사한 게 그게 무슨 관건 선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문석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종의 또 이복현 원장이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검사 프레이밍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불법과 편법과 탈법의 경계에 있다고 하면 빨리 여기서 그 선을 그어주는 거는 반드시 공적 권력이 해야 할 몫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이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는 건 오히려 이거를 검찰 프레이밍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요. 제가 한 전문가의 말을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말을 그대로 하나 읽어드리고 이걸로 반박하는 걸로 가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절차상의 문제 또 직권 남용에 관한 문제 이걸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또 선거 개입의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박상희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하는 사람이다 보니 법적으로 나중에 빠져나가려 요청을 받고 했다는 형식적 절차를 끼워넣었는데 누가 봐도 억지다. 이 원장이,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이 부임할 때부터 독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감독기관조차 너무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를 사실로 입증했다. 제 이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양문석 후보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 또 김준영 후보의 막말 논란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 두 후보의 공천 취소나 사퇴에 대해서 현재는 불가능하다면서 국민 심판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고육지책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김준영 후보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후보 등록 과정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컷오프하거나 탈락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미 선거운동에 들어갔고요. 들어갔는데다가 이게 추가로 발언들이 계속 또 보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여론이 조금 더 악화된 측면이 있잖아요. 또 국민의힘이 그것 때문에 이제 젊은층 투표 표심에도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에 들어가고 투표를 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후보를 자진사퇴시키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럼 결국은 사퇴시키면 무투표 당선이 되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걸려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김부겸 뭐 선대위원장의 말처럼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아마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은 어느 정도 섰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역 유권자들이 일단 1차적인 판단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전체 판세에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나중에 선거 결과를 놓고 이게 또 지금은 여론조사를 공표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의혹이 커졌을 때 여론조사 추이나 국민 여론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사후적으로 한번 평가해보고 나중에 가서 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이거는 뭐 공관이사 관련자든 지도부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민주당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텨도 이긴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렵게 뭐 민주당의 그 선대위원장 김부겸 위원장이 뭐 국민 심판을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이제 시간만 흘러가면 이길 것 같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요. 여기는 워낙 야권 지지세가 강한데니까 이 후보들은 설령 이길지 모르겠지만 전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곳 정도 특히나 수도권에 21, 4, 5곳 정도의 지금 그 접전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 영향이 500표, 1000표 차로 승부가 갈리는 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전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들이 어떤 걸 보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의 태도와 그 당의 지금 정권 심판하겠다는 이유가 정부의 오만함을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야당의 오만함과 야당에 저렇게 정권 심판원이 기댄 허약한 지지를 가진 정당이 자신들의 그것을 믿고 버티는 이 모습은 또 중도층이 심판 안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남은 이 기간 국민 심판을 기다리는 건 좋지만 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일종의 나비 효과로 인한 수도권의 악영향 이건 아마 감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 심판 기다려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중도층의 심판이 뭐 선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이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를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고육지책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뭐 당연히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별로 좋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는 보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이 현명한 평가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총선거 사전투표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과연 어떤 심판, 2조 심판인지 정권 심판인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